부산 금정구 서동 무속인 금수신당 전효보살입니다. 올마이티비 구독, 좋아요. 네, 양띠, 개. 여러 띠들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는 반면에 또 이 불의를 못 참는 성격도 있어, 솔직히. 근데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되는데 이 양띠분들은 훈훈한 마음이라든지 정직하시고 이 정직한 면이 있기 때문에 배려심도 깊고 베풀어주는 것도 좋아라 하고 또 생활력도 강하고 자기가 뭘 해야겠다면은 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불을 뽑는 성격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양띠분들은 어딜 가도 먹고 사는 사주야. 뭐 나이 생일 이런 거 필요 없어. 그냥 무조건 양띠들은 조금 초년에는 조금 힘들긴 해도 이제 초년이 지나고 나면은 좋고 근데 이 양띠들이 또 배신을 좀 당해, 솔직히 말해서. 왜냐면 너무 베풀고 살고 성격 부분이 진짜 온유하고 베푸는 것도 많고 정직하고 진짜 부처님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이 양띠 분들 역시 남을 포옹할 줄 아는 그런 띠의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띠들이 잘 맞지만 제가 솔직히 개띠를 뽑은 이유는요, 어떻게 보면 또 양띠 개띠가 솔직히 안 맞아. 다른 선생님들이 보시든지 다른 일반 분들 시청자들이 보신다면 이 양띠하고 개띠가 성향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안 맞다, 적은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양띠 개띠를 뽑은 이유는 개띠들 역시도 왜 보면은 재주가 많잖아요. 그리고 또 이 개띠들 같은 경우에는 말로 먹고 살아야 될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. 대체적으로 이 개띠분들 역시도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 반면에 절대 이분들은 배신을 안 해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배신 부분에서 양띠와 개띠를 뽑았어요. 왜냐면 아까 양띠 설명드렸잖아요. 그 양띠분들이 배신 배반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 개띠들이 조언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띠, 양띠, 양띠, 개띠 이렇게 개인적으로 뽑았어요. 그리고 이 개띠분들이 재주가 많고 활발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이 양띠들이 의연중에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양띠와 개띠의 조화로 보자면은 정말 정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양띠와 개띠들이 모든 일을 만약 시작을 한다면 서로 조언을 해주고 양띠가 이렇다 이렇다 하면 개띠 역시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받쳐준다면 양띠들이 더 승승장구를 한다든지 더 이제 깊게 좀 생각을 한다든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조금 자기 주관이 있어도 이 개띠 말을 좀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띠와 개띠를 뽑았습니다.